이 붕어빵 아이디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정말 독특한 김희혁의 차장님. 아니면 그 닭백숙을 끓여 먹는 거 어떻습니까? 닭백숙? 뽀가리로 치킨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뽀가리 치킨.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뽀가리 인형을 모아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가 우리 팀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데이를 꾸며볼까? 완벽해! 내가 4일 전부터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차장님! 뭐야?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 안녕. 아니, 어떤 일로 그 책상 밑에서 기어 나오세요? 내가 5일 전부터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망해버린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선물을 준비해왔어. 이게 뭐예요? 몰라 나도. 딱보니 등은 하나도 없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감히 이걸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봐. 짜잔. 좋지. 너의 이미지네이션을 딱 쓰면 돼. 네가 원하는 차장님 거. 진짜 센스. 돈이면 그래 돈이 있어. 이미지네이션. 아 차장님. 그래. 이거 어떠세요? 제가 사실 4일 전부터 여기 와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몄거든요. 내가 왜 못 봤지? 그리고 이것도 꾸민 거야? 네, 그럼요. 이거 나무 제가 직접 한땀 이거 하나 제가 이렇게 엮어갖고 잘 꾸몄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따 오늘 날짜 11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야. 부부장님 나 안녕하십니까? 옷 사야 돼. 앉으세요. 옷 사야 된다고.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니다. 오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코트 사야지. 부장님! 이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다 한땀 꾸민 건데. 괜찮으십니까? 굉장하구나.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떠십니까? 뭐가 좋으신지 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때요? 이미지네이션. 나가 그냥. 시절에 불었던 감칭 파라람 휘파라파라 나는 바라보며 외로 날아오를 준비. 현이 털려 현지 사모님 털납 119 좀 불러주세요. 털납 본부장님 껌이었지. 내가 식던 껌이었지. 뭐하고 살았나? 저요? 아유 운동을 때리세요. 궁뎅이가 빛깔 나는구만. 가능한 겁니까? 대한동 어제 하체 데이. 하체 데이? 스쿼트를 스쿼트랑 런지를 그냥 몸이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털 봐. 그리고 제가 또 운동과 함께 운동 배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멈춰. 저 화난 표지 쓰는 접근 등기. 과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왜 안 좋아 보여? 안녕하세요. 그래. 메리 방찬 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방찬 티마스. 그래. 잘 뭐 하는 건가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직장 상사 계시는데 지금 이어폰 꽂고 지금 뭐? 터니 일로 와봐. 터니 일로 와봐. 너 가지고 음료수 맛있냐? 맛없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과장! 이게 뭐야? 장난하네. 야, 리 과장은 뭐하고 지냈나? 저야 뭐 똑같죠, 뭐. 운동하고. 듣자 하니까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뭐 올드보이요, 그냥? 올드보이라니?
한 대리는 또 늦네. 한 대리는 또 늦어. 어? 아, 지하철이 막혀서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안녕, 안녕, 안녕. 네, 안녕. 넌 누구지?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네. 인턴! 아, 네, 1년 반 동안 인턴! 아, 네, 아 그래, 그렇구나. 재택근무여서 어쩔 수 없었어.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있었어요? 공무장님, 오랜만이에요. 아, 얼굴 본 거 보니까 잘 지냈어요? 잠을 잘 잤구만. 안경이 아주 그냥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그냥 그래. 어우, 차장님 어, 네. 얼굴이 그냥 반짝이십니다, 그냥. 아유. 상원이 보내? 뭘 보냐? 군기가 너무 빠졌어. 아우,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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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아유, 그냥 과장님!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아유, 계속 문어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싱글벙글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아, 말이 너무 많아. 아유. 그 대리님 왜 늦으셨습니까? 에? 어제 뭐 그냥 해리포터 보다가 새벽 5시까지 보고 있었는데 근데 도대체 어떤 회사가 새벽 6시 때 출근을 시켜요? 새벽 5시까지 놀고 있다가 새벽 6시 때 오늘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떠가지고 2시간 동안 더 보다 왔어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서 어? 말이야? 아유, 그냥 카톡으로 아브라카다브라 보내버리려다가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이렇게 딱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네. 어머 어머 어머! 차장님! 아, 사장님 로맨틱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4년 전부터 준비한 4년 전부터 준비한 메리 크리스마스. 회사 1년 반 전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 하트 붙였고. 네. 사장님 어떠십니까? 저의 작품. 머리가 안 좋구만. 아, 예쁘다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방인선이 참 리액션을 잘해.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아, 그래서 뭐 브리핑 할 게 더 없는 건가? 그 검은 왜 들고 가나?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다들 뭐하고 지내셨어요? 인턴이 너부터 얘기해봐. 혹시 유튜브 아시세요? 유튜브? 아시세요? 아, 본부장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란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나도 알아 이놈아. 어쩜 TV? 어? 이런 거 다 알고. 전래 동화. 어쩌라고 TV나 봐. 몰라? 오 몰라? 오 몰라요. 어쩔 TV가 뭐야? 그래서 유튜브를 뭐 한다고? 네, 그래서 찬이의 방이라고 그런 콘텐츠로 예, 상당히 막 근황 토크도 하고 막 먹방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콘텐츠를 먹방할 때 나 좀 껴주게. 저희 뭐 1년 반 동안 그냥 집구석에 계속 있다가 그 뭐냐 배달앱 있잖아요. 설마 VVVVVIP? 아유, 좀 더 붙이세요. VVVVVVVIP입니다. 제가 드디어 그걸 찍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쪽 배달앱 사장이랑 밥도 한 끼 먹고, 어? 사우나도 가고, 어? 다 했잖아! 그걸 왜 나보고 말하나? 아니, 아니, 그랬다고요. 이상원은 어떻게 지냈나? 이상원이 아니고 이과장 아닙니까? 방금 이과장님이 본부장님을 죽일 듯이 째려봤습니다. 무서워. 본부장 확 잘라버리십시오. 나도 무서워서 못 자르겠어. 아니 과장님은 무슨 격투기 대회 나가실까? 무슨 사원증을 주먹으로 해놓으십니까? 원래 좀 특별해. 네. 프로필 하나 찍었어요. 이제 곧 대회 나와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나는 1년 반 동안 뭐 자전거 타고 네. 또 올림픽 공원에서 야, 1년 반 동안 자전거 타셨다고 자원국이래 했잖아. 본부장님은 1년 반 동안 뭐 패션 센스가 많이 늘으셨네요. 아,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아이고, 한참 더 젊으셨어. 어? 다섯 살. 어벌. 한번 해주게. 네? 그게 뭐예요? 왜, 대리님의 가족들도 되게 화려하다고 듣긴 했었어요. 네. 저희 가족이요? 네. 저희 가족이 굉장히 화려하죠. 저희 아버지가 네. 틱톡 마스터시고, 할머니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조카인가? 걔가? 아들이었나? 아들이 그 뭐 힙합 경영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어를 잘해. 근데 문제가 틱톡? 예? 틱톡? 아 예예예 예, 예. 아 차장님도 좋아하십니까?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아버님이랑 차장님을 한번 소개시켜드려요. 예? 좋은 같이 생각. 둘이 같이 컨텐츠 찍으면 되겠네. 그 돌풀갱어 둘이 만나면 죽는데 한 명? 그래서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은봉 부장님 뭐 하셨어요? 1년 반 동안? 아, 나는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 아 옷을 너무 많이 사서? 옷장이 없더라고. 아 우리 승... 과장님? 김과장님? 과장님은 뭐 하셨나?
뭐 하셨나? 이게 본부장님 이게 상사한테 말하는 말도 보십시오.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인형으로 마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네요. 과장님?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으십니까? 김 과장님? 이혼했어요? 하긴 했지. 자리 바꿔드릴까요? 둘이 마주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자꾸 세계가 붕괴시키잖아.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승진 한 번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원통하다. 원통하시군요. 성공합니다. 성공스럽네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가 사장 되기 전까지는 승진 아무도 없어. 그럼 사장 암살 모의를 한번 짜볼까요? 아니, 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고 오랜만에 너희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다. 아 너희들이라면 사장님과 본부장님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서성호는 장만 봤죠 뭐 장만. 몇 시지 지금? 9시! 아 요즘 사원님 어떤 장을 보고 계신?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또 떨어졌나? 아 내가 어디 스쿼트로 내려갔더니 주식도 내려가 버렸어. 요즘 JYP가 잘 나가는데 JYP에 투자해보는 건 어때? 제가 이번에 JYP에 좀 했지 않습니까?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평단가가 뭔데? 평균 단가 말입니다. 그게 뭔데? 운동 안 되면 운동. 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자네 가슴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가슴도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1년 반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아, 그림만 그렸어? 그림만 그렸다 이건가? 맞습니다. 자네 최근에 엄청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제 전시회까지. 저희 최종 목표가 전시회입니다. 오케이 전시 상황이군. 오케이 진돗개 발령. 진돗개 발령!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좀 시작을 해볼 시간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스테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스테이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우수 고객이죠. 그죠. VVVVVVVVVVVIP 그거지. 2021년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쵸. 스테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기획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1년 반 동안 묵은 여러분의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잖아요. 네. 확실하게 테마를 산타라는 그런 느낌으로 잡고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루돌프를 키우는 사람이 있나? 루돌프요? 저는 그래서 방금 제가 생각했던 건데 루돌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테이를 위한 루돌프가 저희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선지에 저희가 썰매를 이렇게 끌고 저희가 선수! 우리가 태워주는 거예요. 아~ 네. 자네 궁뎅이가 굉장히 좋지 않나? 자네가 끄는 건 어때? 네, 기가 막히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아주 흉측한 아이디어예요. 뭐 하지? 뭐가 좋으려나? 뭐 하지? 어떻습니까, 저희 디자인? 자네 다 그랬나? 제가 디자인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와서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산타가 되끼를 닮았네. 네? 아 확실히 산타는 약간 슬림한 산타보다는 조금 풍채가 있는 산타가 인기가 더 많죠. 자네가 잘 어울리겠구만. 제가 잘 어울리겠네요. 자 뭐고? 이거 자석 회사가 많이 어렵네. 아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아 자석을 살 돈이 없어서 원. 자 여러분들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브리핑을 해드린 대로 저희는 스테이를 위한 글씨가 참 두렵구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할 거예요. 이벤트 영어로 뭐예요? EVENT. 자, 그 스테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게 그 요점이죠. 자, 저희가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모두가 산타가 되어서 하지만 저희가 직접 산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냥 회사원. 그쵸? 자, 그러면 누군가 저희를 위해서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작은 물론 저희가 하지만
그 중에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아, 근데 그 주인공을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고뇌한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요즘 제일 핫하고 요즘 제일 잘생기고 요즘 진짜 키도 크고 인기가 정말 많은 스트레이키즈. 야. 아, 그 그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분들이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컨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이 아주 좋더라고. 스테이크 퀴즈였나? 스테이크 퀴즈 아닙니다.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하지만 저희에겐 누가 있습니까? 저희 회사의 자랑, 저희 회사의 최고의 인맥, 양정임 본부장님이 있습니다. 야, 그래. 제가 알기로 양정임 본부장님이 또 그쪽에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일본부에? 네, 일본부 대표님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지. 일본부 대표님하고요? 자신 있어요? 사실 자신이 없네. 근데 저희 예산은 얼마나 되죠?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게,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예산! 제가 예산을 한번 계산해봤는데 예. 예산을 계산? 오, 이 친구 랩 좀 하나 이 친구 예산을 계산해 예산을 계산했는데 해산이에요 우리 해산? 오케이 해산 파산 아니고 파산 아니고 예산을 계산해봤는데 파산이었어 오 마이 갓 그래서 우린 지금 해산해 오 등반하고 싶어 말라 야산해 오 아 참 불쌍해 오, 오! 그 황사원 그림만 그리지 말고 아 제가 이번에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황사원 저의 의견이 이겁니다 뭐죠? 제 의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스트레이키즈의 그 현진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있죠? 네. 그 친구가 저랑 친해요 사실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친해요 그래서 자,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고 네, 네. 올 수 있다고 하면 불러보고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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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상원이 말한 것처럼 황상원이 또 그림을 아주 너무너무 잘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상원이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우리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테이에게는 스테이는 정말 찐 스테이면 이제 1기 2기 다 공짜로 직접 와서 이제 전시회를 보고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입장비가 들어가 있죠 아~ 입장비를 생각하면은 1회에 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너무 싸 너무 싸 너무 싸 공 하나 더 붙여 우리 이제 회사 싸요? 돈이 없잖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잠시만요 스트레이 키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쵸? 네 방인턴 확신할 수 있나? 확신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건가? 일단 다 마음에 드는데 저기에 공을 두 개만 딱 붙이십시오 백문 서사원 자네라면 오겠나? 나 속물이네 아 속물인가? 마음에 들어 역시 아주 마음에 드는 이금액 마음에 들어 그 콤마가 뒤에 붙어야 됩니다 콤마 찍고 다음 콤바가 네 번째 콤바가 뒤에서 세 번째 아, 미안합니다 네 뒤에서 세 번째 야 어떻게 본부장 됐냐? 뭐? 일 앞에다가 콤마 하나 더 일 뒤에다가 일 뒤에다가 그렇지 컵 아 그렇지 미안합니다 아이고 붕어빵 자 여기 보시면 붕어빵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본 결과 우리 스테이 고객분들의 최애 겨울철 간식 메뉴가 붕어빵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또 붕어빵에는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어? 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붕어빵이 아닌 아기빵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던 거 요새 스테이는 또 이제 그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하던 아기빵 옛날에 아기빵 좋아해 아기빵 좋아해 저희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JYP 일본부 소속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 친구들이 와서 맛별로 골라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또 포장도 이쁘게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우리 스테이 고객님한테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요즘 붕어빵 4,000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4,000원 치면 얼마야? 역시 내가 좋아했던 아 저 짜그리는 또 있네 아 짜그리가 아니라 뭐더라? 짜그리요? 주름이 참 자 보소 조용히 하소 보소 자 크리스마스 근데 왜 오지켓으로 그거래요 시끄러우면 꼬매려고 아 오케이 크리스마스 덥습니까 춥습니까 춥습니다 춥죠 호주엔 더워요 호주에선 더워요 여기는 한국 자
크리스마스는 추워요. 그럼 춥기 때문에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뜻해야 사람이 이게 마음에 풍족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 스테이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TV, 이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 이걸 합쳐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자 이겁니다. 아니 저희 말고 이 스트 걔네 그 스트레칭 퀴즈 스트레이 퀴즈 그래 그 걔네들은 언제까지 퀴즈인가 걔네가 추운 겨울에 들으면 따뜻해질 만한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귀도 따뜻하고 눈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아주 좋은 두루이 마음이 있었네 여기 마음이 있어 마음이 아 이상입니다 짧지만 간결하고 멋졌습니다 와 확실히 이 과장님이 그게 있어 포스가 있어 강단이 있네 나왔던 의견 중에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제일 정상이거든요 네. 자 반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서 처리하겠네 의견 있습니다 의견 말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얘기하세요 발언권은 그쪽이 먼저였습니다 아 네 의견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영상들을 찾아본 결과 그 친구들이 자체 제작으로 뮤직비디오 같은 형식의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비행기?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체 제작으로 하자 이거죠? 그렇죠 와 거기에 또 보태서 네. 보태서 저희 최근 노래가 아니 저희래 그 친구들의 최근 노래가 아닌 정말 데뷔 초때 그 노래를 살려서 하는 것도 정말 그 스테이 분들에게 추억을 새록새록 돋게 하지 않을까 그 잘해버렸어 아 3419 디스트릭 94 아 저 하나 또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그 친구들이 모든 멤버들이 같이 작곡 작사를 했던 믹스테이프 시리즈의 곡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믹스테이프 시리즈 한번 아주 아이디어가 좋구만 믹스테이프 시리즈 중에 플라시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볼 고장난 나침반이라는 곡도 있고요 고난 밝은 노래로 하는 게 어떨까? 약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좀 어울릴 만한 좀 희망차고 조금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곡 없나? 슬럼프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플라사이보그가 괜찮은 것 같아요 플라사이보그 플라사이보그 예 우리는 여덟 명의 멋진 나이들 플라사이보그 예 자네 작곡에 재능이 있구만 예 작곡가였습니다 플라사이보그 아, 플라사이보그는 그럼 믹스테이프 넘버 원 아예 맨 첫 믹스테이프 보이에 와 또 의미가 있구만 좋아 노래는 그걸로 하자고 거기에 맞는 의상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의상이라 확실히 스테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의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스테이는 노출을 좋아하니까 안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 스테이 키즈 멤버들이 잘 어울렸던 그런 의상들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 명 한 명 이렇게 정해서 아예 그거를 하나로 한 명 한 명 저희 본의 아니게 또 8명이네요 저희 팀이 네 스트레이 키즈도 8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생각해서 한번 옷을 생각해 볼까요? 괜찮네요 자기 닮은 애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저는 일단 현진이라는 친구가 제일 저랑 닮았으니까 뭐가 제일 잘 어울렸더라 상대 상황은 창빈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 아 얼굴이 창빈상이야 창빈상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되지 왜 기분이 나쁘지? 창빈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 또 크리스마스 그거 시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우리가 시상식에서 책임져라는 우리가? 노래의 그런 의상이 있거든요 아 그 친구는 내 인생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부르지 않아 아 네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플라시보로 하려 하는 거잖아요 설마 근데 그 스테이키즈 분들 플라시보로 무대를 한 적이 있어 설마 그 아, 오늘 저녁으로는 갑자기 갈치가 생각났어 아주 싱싱해 회의는 이쯤에서 하고 회식하러 가자고 줌으로 만나시죠 여보세요? 네 네 도망간다 아 또 동현님 오늘 그 빈대떡에 네 아침 뵙자 어떠세요? 나쁘지 않네 김과장 닭발에 이슬 한잔 해야지 나는 치킨의 진로가 궁금하네 아 앞으로 치킨의 진로가 궁금해 저희끼리 짝꿍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한 사람을 선택하면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뭐 별 소개 안 해도 먹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봐도 창빈이 형이다 잠깐만
슬슬 마음이 5번님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랑 이거 함께 먹어줄 생각 있나?